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민 목사입니다. 이번에 그리스 여행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전도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온 성 가운데 지나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일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면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던 사건도 있었죠. 이것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굉장히 놀라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때 수행원으로 따른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전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죠.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아주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반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또한 권리들을 동원해서 두 사도를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두 사도에게 제사를 지내며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곤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돌해서 돌로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지만 바울은 깨어나서 그 성 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이제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정말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다녀봤는지를 같이 한번 더 느껴보며 바울의 열정에 한번 같이 마음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